그러면 바로 뉴스 3으로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아마 우리 시장 보시면서 이 부분을 예.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환율이 지금 지나치게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개월 만에 최고예요. 1176.3원 어제 종가 기준으로 7.3원이 올랐는데 이게 계속 오른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근데 이제 작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봐 작년 9월이 뭐 위기적인 상황이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닌데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8월 9월 달도 장이 안 좋았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이제 매수세도 주춤해지고 매도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이제 그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의 변경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자가 됐고 작년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8월 달 FOMC 이럴 때 보면 야 뭔가 우리 오건영 부부장이나 이런 분들도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더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네.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할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면서 그죠? 네. 그래서 평균 인플레이션 타켓인가요? 그거 하나만 이제 건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달러 강세가 되고 원화 약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뭐 달러가 글로벌리 달러 인덱스도 좀 강하고 다른 통화 대비해서도 달러가 강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테이퍼링이 임박했다라는 것 자체가 달러를 강세로 이제 몰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유독 최근 한 1, 2주 동안은 네. 원화가 그렇게 약해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뭐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 같은 것들이 증시 주변에도 좀 커져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한국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제 뭐 반도체 어떤 그 산업의 편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도체 경기가 급강화했을 때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네. 사실 그거는 뭐 태생적으로 우리가 뭐 올해만 갖고 있었던 문제도 아니고 10년, 20년 된 문제이거니와 사실은 크게 봐서는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12종목의 어떤 그 지형도의 변화에서도 상징적으로 나타나지만 반도체에 대한 의존율 자체는 조금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고 네네.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앞으로 이제 부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배터리 3사의 수주 잔액만 합쳐도 수십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내수가 취약한 부분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아픈 부분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에 대한 집중도가 계속 더 강화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이유는 아직은 없다라고 보는 게 그냥 제가 뇌피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외국인이 그럼 뭐 한국 자산을 다 팔고 떠난다 그래서 환율이 뜬다 이런 게 잘 안 맞는 게요. 지난 7월 달에 우리 그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보면은 채권은 9조 3천억을 순매수를 했고요. 채권 매수. 7월 달 이제 한 달 동안에 네. 주식은 3조 7천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3배 가까운 자금을 채권 쪽에서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뭐 주식을 일부 팔아서 나갔는지 뭐 멈췄는지 저 머물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채권 쪽에서 순 투자가 9.3조. 그러니까 채권 주식을 퉁치면 5조 5천억 정도의 순 투자가 외국인의 투자가 일어났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국을 안 좋게 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네요. 한국을 안 좋게 보면 정부가 발행한 크레딧도 훼손되고 해서 이런 걸 다 팔고 나가야 되는데 네. 주식 쪽에 순매도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그 확대되는 건 사실인데 물론 이제 이번 달에 채권 순투자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9조 3천억이라는 월별 채권 순투자 금액이 역대 두 번째예요. 아, 그래요? 네, 금액으로. 아, 근데 채권으로 그럼 들어온 거는 환율에는 계산 안 됩니까? 아, 왜 계산이 안 돼요? 아, 계산 돼요? 아니, 돈에 무슨 꼬리표가 있어요.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우리나라 원화 표시 국채를 샀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저 뭐야, 네. 그 환율이 떨어져. 그래서 이게 네. 이거를 뭐 추세로 봐서 한국의 뭐 크레딧 리스크라든지 소버린 리스크 같은 것들을 막 그 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제가 볼 때 안전한 통화는 아니죠. 기축 통화류의 그런
그런 바스켓에 들어가 있는 안전한 통화는 아닙니다만은 신흥국 통화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흥국 예를 들면 프레자일 5나 뭐 6 이런 얘기를 많이 했듯이 뭐 터키라든지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 이런 류의 통화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통화거든요. 또 네. 그리고 뭐 이번 달 이제 수출 실적도 이제 뭐 내일 모레면 20일치 나오겠습니다만은 수출 실적이라는 게 역대 최고치 계속 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환율이 일시적으로 좀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 소버린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일이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오르냐? 소버린 리스크는 뭐예요? 국가 리스크죠. 아, 소버린 리스크라고 네, 그래요. 네. 아.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그런 용어를 썼네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환율이 오르는 거는 네. 주식시장하고의 연결고리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워낙에 외국인 매도가 한꺼번에 많이 나오고 그게 네. 한국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 업종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외환시장의 심리에도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난 9일부터 6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는데 외국인이 매도세가 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다음 뉴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반도체 쪽의 매도세는 조금 이제 뭐 진정됐다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반도체 대표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건 좀 엇갈리는 상황도 나오고요. 네. 주가 흐름도 어쨌든 어제는 보합 혹은 마이너스 200원 이런 정도에서 방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의 급등이라는 게 추세로 보고 한국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는 조금 먼저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얘기 중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 중에 아프가니스탄의 그 미국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 미군 철수 그거하고 한국의 원화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이렇게 크게 봐서 예를 들면 바이든은 동맹을 강조했는데 바이든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국익에 저해되는 전쟁은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미국 국익이라는 게 국익이라는 게 큰 범주에서 동맹의 관리 뭐 이런 걸로 봤는데 바이든도 현실적인 걸 택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조금 고양될 수 있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될 상황인지 난 모르겠고 어쨌든 네. 최근에 원화 약세는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와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환전 수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시장 전문가를 한번 연결해서 단기 1176원까지 올라 있는 이 환율이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될지도 좀 긴급하게 전화 연결이라도 해서 오늘 저녁이나 뭐 내일 아침이라도 한번 환율이 진정되지 않으면 그런 순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우리 환율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관련된 뉴스를 첫 번째로 오늘 좀 전해드렸고 그리고 뭐 관련이 당연히 있는 뉴스가 될 텐데 그 반도체 여기에 대한 분석들이 여러 개가 지금 예, 동시다발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뭐 넘칩니다. 예. 반도체에 대한 거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2위 업체 SK 하이닉스의 이석희 하이닉스 사장이 어제 매일경제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고객사들 수요가 여전히 좋다. 네. 내년까지는 지금과 같은 수요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워낙에 이제 반도체 전문가잖아요. 미국에서 오래 근무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모간 스탠리의 뭐 윈터 이즈 커밍이라든지 뭐 CLSA 뭐 대만의 트랜스포스 뭐 이런 해외 시장 조사 업체들이 발표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본인의 체감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류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모간 스탠리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게 디램 가격이 올 하반기 떨어지는 이유가 수요는 정체되어 있는데 공급은 늘 것이다라는 그 수요 공급의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데 네. 이거에는 직접적으로 언명을 한 게 뭐냐면 동의할 수가 없다. 실제 현장 분위기는 이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분기 단위로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데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는 주요 계약들이 이미 끝났거나 계약 협의가 많이 진척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오더라도 올 하반기가 아닌 내년 이후의 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번째로 큰 D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대표이사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정말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네. 반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온 게 메모리 쪽에 그 조사기관이죠.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기구라는 게 있거든요. WSTS라는 데가 있는데 최근에 공개한 올해와 내년에 반도체 시장 규모에 대한 통계가 또 발표가 됐는데 차트 하나 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 시장 전망을 그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8월에 조정한 5차 발표를 보시면 다시 그 올해도 그 전망치를 높이고 네. 내년 그 시장 전망치도 뭐 감소가 아닌 증가가 아니라 증가율 자체를 높이고 있다라는 통계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통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외에도 뭐 이제 대만의 업체들의 어떤 출하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적인 통계를 가지고 반도체 약세를 전망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한 코멘트를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위원이 이제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더군요. 현재 메모리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과정에서 따른 재고의 이동인데 결국 재고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과거 평균적인 사이클에 비해서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이승우 위원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그 반도체 분석가들의 입장도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죠. 또 우리 아침 저녁 라이브를 통해서도 강세를 유지하는 분과 약세로 전환하는 분, 또 약세를 더 강화하는 분의 얘기를 다 들려드렸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어제 일단 주가로만 보면 외국인의 매도세는 하이닉스한테는 멈췄고요. 삼성전자한테는 아직도 매도세가 어제 나왔는데 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이 4,100억 그리고 1,300억 정도 시장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반도체 업체들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어제 200원이 내려서 74,200원이고 SK하이닉스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삼성전자는 우선주를 포함해서 한 5,200억 정도 매도가 더 나왔고요. SK하이닉스는 오히려 624억 원 순매수가 됐습니다. 외국인. 그러니까, 예, 외국인이. 네. 그러니까 양 업체를 다 그냥 쏟아부었던 지난주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 일단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지난 3거래일 동안 말이죠. 네. 반도체 업종에서만 시가총액이 43조가 증발이 됐어요. 예. 그래요. 예. 그리고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합쳐서 무려 7조 원을 넘게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매도를 반도체 업황하고 관련돼서 매도가 나오는 걸로 당연히 봐야 될 텐데 저는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요. 뭐 하이닉스는 논외로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필연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액분 이전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관 투자가 외국인의 거의 전유물처럼 돼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게 개인 투자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액면 분할이 되는 그 효과까지 있으면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급속도로 느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외국인의 어떤 매도가 일어나는 거는 당연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외국인도 사고 개인도 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네. 다만 이게 올라가는 국면에서 물건을 받는 건지 하락 추세에서 충격을 받으면서 받는 건지는 네. 나중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그게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를 삼성전자 한 종목에 관한한 개인 투자 외국인의 집중 매수 집중해서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우리 증시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부분적으로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일견 들어갑니다. 네. 자, 삼성전자
또 반도체 이야기들은 아마 당분간 계속해서 시장이 가장 큰 관심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뉴스 3 세 번째 네. 뉴스는 연준 이야기입니다. 이 파월이 델타 변이가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좀 얘기를 한 거죠. 어제 이제 워싱턴 DC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네. 그 지역 교사들하고 뭐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는데 화상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교사들? 거기, 네, 교사들하고 가끔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네. 그 이런 미팅도 하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시장하고 소통한다, 뭐 국민들하고 소통한다 그러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 나온 게 뭐 헤드라인만 말씀드리면 델타 변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불분명하다. 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은 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이 돼가지고 다시 그 뭐 감염자 수가 이렇게 폭증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에 작년 3, 4월처럼 새로 생겼을 때 뭐 그 타격을 상상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좀 약간 건조하면서도 사실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계속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얘기죠. 네. 예, 예를 들면 델타 변이가 경제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서 테이퍼링을 늦춰야 되고 네. 더 완화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본인의 어떤 기존의 입장을 강화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델타 변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테이퍼링에 대한 내부의 연준 내부의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어제 경제 지표들도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네. 어제 박병창 부장께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우 지수를 비롯한 3대 지수가 비교적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 초이스 중에 하나를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무언가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다음번 FOMC에서 9월 FOMC에서 구체적을 내놓던가 그래봐야 한 달 차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네네. 뭐 시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스케줄에 대해서 이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잭슨홀에서 하든 9월에서 9월에 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고 또 그것을 어떤 규모 스케줄링을 잡아서 할 건지에 대한 연준의 입장이 이제 나와야 될 텐데 이미 시장은 이런 거에 대한 백신은 맞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잭슨홀에서 만약에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온다고 해서 네. 갑자기 시장이 발작을 할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왜냐하면 이 제롬 파월을 비롯한 모든 많은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이 예전에 벤 버난키나 자네 넬런 때 어떤 처방보다는 굉장히 신중하게 네. 미리 경고를 좀 신중하게 해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비둘기파로 분류돼 있던 일부 지역은행 총재들도 매파로 바꿔주고 이런 게 사실은 막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게 연준에 어떻게 보면 그 큰 그림 하에서 이렇게 롤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잭슨홀이든 아마 9월에 FOMC든 간에 결국은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충격이 그렇게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은 요 정도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또 미국 시장에 대한 결과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 주실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얼른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